삼성이 이제 라이블리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라이블리의 대체자로 오늘 마이크 몽고메리와 계약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. 아마도 선발진 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과연 몽고메리가 어떤 선수인지 프로필 먼저 확인하고 오시죠. 네, 먼저 큰 키를 가졌습니다. 196cm에 99kg의 체격을 가졌고 좌투 좌타입니다. 그리고 2008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6번 캔자스시티 부름을 받았는데요. 뭐 보시다시피 MLB에서의 경험도 좀 풍부한 선수고 아마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2016년 시카고 컵스가 그 염소의 저주 깼을 때 우승 경기에서 세이브를 거둔 선수로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. 그렇다면 과연 삼성이 몽고메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지 이 두 분 해설위원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. 제가 그 중요한 상황은 이거 같아요. 몽고메리 선수 들어와서 지금 자가격리 14일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럼 14일을 보름을 자가격리하면은 다시 보름 몸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실전을 보름 해야 되는데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몸 상태를 잘 체크를 해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라이블리 선수도 어깨 때문에 아파서 이제 갔는데 몽고메리 선수도 이제 몸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심청의 설명은 어떻게 보세요? 몽고메리 선수 또 총액 60만 달러거든요. 네, 뭐 선수도 뭐 굉장히 대우를 잘 해줬고요. 그리고 저도 걱정인 게 이제 자가격리하면 이제 공간도 좁고 몸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좀 적고 공 던질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. 네. 롱토스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상황을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변수는 그 자가격리 기간인 것 같아요. 네. 아마 자가격리 기간까지를 좀 따져봤을 때 최대치로 좀 잡아봤을 때 넉넉하게 7월 중순 정도면 아마 이 몽고메리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과연 몽고메리 선수가 삼성 선발진에 좀 어떤 역할을 해줄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